예, 토요일에 운세인데요. 우선 기해년의 무진월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금이 떴어요. 이게 경진일이 되겠네요. 일단 천간에는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오늘은 좀 인성이 좀 많이 과다한 날이 될것 같아요. 인성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날이고 준비 과정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흐름이에요. 주말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헌혈이라던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병원 기관에 가서 내가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헌혈을 오랜만에 하러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양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멀리 어떤 학업 운 때문에 유학 준비를 하신다거나 혹은 학교나 어떤 기숙사 그런 학교에 관련된 계약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하루의 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던가 가게 그리고 집 매매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계약 서류에 대한 이동이 좀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매매까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운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계약 서류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많이 보이는 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실제 매매까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계약 단계에 있는 게좀 많이 보여요. 계약서까지 찍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운을 더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시고 오늘 흐름은 그렇습니다. 증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본인을 서포트해주는 뭔가를 배운다거나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런 운들이 좀 많이 보여요. 네,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